부산에서 23살 청년 이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건강했던 대한민국 육군병장 이준영. 그는 한 국군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왼팔이 마비됐습니다. 후로는 이제 아직 신경이 안 돌아와서 저는 움직인 것도 안 되고.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병원을 찾았던 육군병사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군 청평병원 군의관이 신경 차단술 도중 이준영 병장에게 조영제 대신 내시경 김서림 방지제를 주사했다는 것. 이것이 군의관이 이 병장에게 주사한 울트라스톱. 이 울트라스톱은 당연히 사람에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약병엔 주사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내시경 관절경 등의 김서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진들은 안티포그제라고 부릅니다. 70% 에탄올하고 거품이 나는 세제, 그리고 우리가 그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기름기를 닦아낸다거나 할 때 그런 주방 세제라든지 세탁 세제와 같은 세제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계면 활성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당한 지 두 달. 안타깝게도 이준영 병장의 마비된 왼팔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안 움직였거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제한도 받고 이제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그나마 손가락 정도는 조금씩 까딱거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위쪽 부분은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팔이 아직 그냥 감각도 좀 많이 둔하고 위쪽에는 심지어 이쪽 그 어깨 쪽하고 이쪽은 심지어 감각도 제대로 없거든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한 통증의학 전문의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 약이 들어가서 퍼진 부분의 신경은 망가지는 거죠. 조직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마 재생이 어려울 겁니다. 이준영 병장의 어머니 최은희 씨. 사고 당일 병원 측에 연락을 받았지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마비가 왔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송 중인데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쪽 분 말만 듣고 이제 아이가 조금 괜찮아지면 통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안심되도록 해드리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사고 당일 군 병원 관계자와 이 병장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 술을 굉장히 취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네. 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엄청 술 많이 먹은 다음날 같을 거예요, 대화하고 말면은. 아, 네네.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소독 다 돼 있는 거고 네. 그게 그 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거긴 한데 거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아, 네. 구미에서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꾸려가는 이 병장의 어머니는 그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야 올라와 국군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딱 갔을 때 아이를 봤을 때는 그 사람 말을 했던 거하고 아이가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참하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냥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고 얼굴도 부어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눈도 한쪽이 좀 상태가 좀 부어가지고 있는 게 얼굴 눈도 이렇게 양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잡았던 아들 준영이의 왼쪽 손. 엄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래 이제 제가 손을 이렇게 이제 지가 마비됐다는 그 손을 잡으니까 완전 나무 토막 잡는 것처럼 옥수 뻣뻣하더라고요. 엄마가 만지는 느낌이 드냐고 하니까 아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뻣뻣함이 아직까지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만난 뒤 의료 사고를 낸 군의관과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몸에 들어가면 경험이 없으니까 문헌을 통해서 알아를 그러니까 독한 소주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퍼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준영 병장은 왼쪽 팔 마비 외에 최근 호르너 증후군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좀 땀이 한 종일만 나와가지고 신경과 진료를 보러 갔는데 동공도 살짝 왼쪽도 수축 증상이 보인다. 이제 자기하고 있더니 이거 호너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것도 또 돌이 신경 쪽이라서 어떻게 돌이가 없다고 그냥 약 먹고 다 나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눈꺼풀이 처지고 동공이 이렇게 축소가 일어나고 응? 눈이 쑥 들어가고 땀이 안 나고 한쪽이 그게 혼어정후이라 그러는데 주로 왜 그 교감신경을 다치면 나와요. 만약에 그게 알코올이 들어가서 교감신경을 그 파괴를 시켰다면 아마 올 거예요. 알코올로 쓰면 신경 파괴가 되니까요. 당시 국군 청평병원 원장은 의료 사고 사흘 뒤에야 전화를 걸어와 이 병장 어머니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점이냐면 저희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그 뭐 언론에 터트려라 이런 사람들이 달려붙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공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간호장교 경우가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걔 자살합니다. 좀 이런 점은 좀 저희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쪽 그 실수한 사람들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역 후 엄마가 다니는 공장에서 일해 생계를 돕겠다던 아들. 불과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당한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였습니다. 엄마한테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상처를 들어서 죄송하고 또 엄마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일단 엄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지도 많이 울고 나도 많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대한민국 육군병장 이준영. 전역을 하면 자기가 돈을 벌 테니 엄마는 힘든 공장일 그만두라고 하던 너무나 듬직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반듯하게 키워 군대 보냈더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저희가 만난 민간병원 의사들은 한결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의료사고를 낸 군의관은 이미 약 50여 차례의 신경차단술 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국군 청평병원의 의료사고. 도대체 그 수술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의무 기록지 등을 토대로 당시 수술실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 57분. 이준영 병장이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곧 간호장교가 조영재 약병을 가져왔습니다. 조영재는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주사하는 약물입니다. 간호장교가 그 약병을 들고 있고 군의관은 약병에 주사기를 꽂아 그것을 조영재라고 생각해 주사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은 이 병장에게 약 4cc 주사합니다. 이준영 병장은 곧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저리면서 좀 찌릿하고 그 점점 왼쪽 팔이 뜨거워지길래 좀 아프다 보니까 자꾸 쉬는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소리 내니까 군의관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세요. 아 이상하다고. 조영재 약병을 다시 확인한 의료진.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 조영재가 아닌 알코올과 계면 활성제 성분의 김서림 방지제였던 것.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막 토하고 싶고 계속 그 숨쉬기도 힘든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조치가 없고 이제 그 청명병원에서 하는 일은 그냥 거기서 자기들도 어떻게 못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었으니까 수도병원으로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병장은 결국 군 상급 병원인 수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원래 간호장교가 가져왔어야 할 조영재는 이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장교가 잘못 가져온 김서림 방지제는 30mm 용량의 이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서림 방지용이라고 당연히 안티포깅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당연히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병도 다르게 생겼고 글씨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조영재 보노렉스 약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서림 방지제 울트라스톱 병입니다. 두 병은 겉보기에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정형외과 전문의인 군의관과 약품 담당이라고 알려진 간호장교가 왜 이 두 개의 병을 혼동했을까요?
약병을 잘못 가져왔던 간호장교는 이 병장 어머니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약을 저희가 항상 같은 곳에 두고 쓰고 있었는데 약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맨날 쓰던 약이다 보니까 그 확인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 병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간호장교가 계급이 대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수 하기에는 너무 경력이 있을 텐데 약동 바뀌면 바로 아는데. 저희도 이제 의사가 직접 그 약을 재야 되는 경우가 이제 군대에서 있거나 그러면 앰플이 바뀌면 이름이 같아도 적어도 한 번씩은 그냥 의뢰상 물어보거든요. 같은 약 맞냐고 회사가 바뀌었나? 뭐. 해당 군의관은 이 병장 어머니에게 억울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사하는 사람 책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저도 책임감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라벨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간호장교한테 원래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그게 안 했다는 게 과실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입장에서 또 되게 억울하고 건네받는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제일 먼저 일단은 이게 황당한 사고라는 게 그 보통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같은 사실 소독제제인데 거의 에탄올과 같이 이렇게 보관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곳에 보관이 돼 있었으니까 실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황당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숙련 문제인데 이제 뭐 조영을 해가지고 신경 차단술 같은 거를 좀 많이 계속 했었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게 상당히 숙련도가 떨어지고 빈도수가 떨어졌던 어떤 행위가 아니었을까. 서울의 한 민간병원에서 신경 차단술 과정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병장이 목디스크 때문에 청평병원에서 받은 시술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술 도구들 사이 조영제도 보입니다. 간호사는 약병의 이름을 소리내 말하고 의사는 라벨을 확인한 뒤 주사기에 필요한 양만큼 약물을 담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주사기를 준비해드리고 약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어떤 걸 준비해드리는지 원장님 한번 보여드리고 대드리면 원장님의 제시도. 조영제를 어디서 권하는지. 저희는 조영제를 이쪽에서 약품하고 사용하는 물품을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영제는 약품입니다. 요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관리하는 거는 의약품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 의료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가 보관된 곳에서는 아예 김서림 방지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김서림 방지제 울트라스톱은 병원 내 다른 곳에 보관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안티포그장이고요. 약품 관리 체계가 갖춰진 병원에서 조영제와 김서림 방지제가 한 곳에 보관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조영제나 리도케인이나 이런 거 같이 두게 되면 이게 급할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갖다 쓸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따로 보관을 밖에서 해놔야 헷갈리지 않아서 우리는 밖에 따로 보관해요. 청평병원의 약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 사고를 일으킨 간호장교 혼자 약품 관리를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군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의무병들이 한다든가 그게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고 관리 책임도 없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간호장교 한 명이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약품마다 정 위치에 있어야 되고 뭐 라벨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러냐라고 이제 지금 그런 문제들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군병원이 이제 군의관들도 없거니와 간호장교들도 부족하고 의무병들도 부족하고 뭐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민간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보다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군 의료시설의 경우 간호장교의 숫자가 의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간호 인력이 부족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의사는 사실 진료하고 처방을 하고 그리고 처치를 하지만 그 나머지 의료 처방된 약이 환자에게 전달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의료기구를 소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호인력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사보다 간호사가 많아야 되고요. 실제로 간호사가 환자당 간호사가 많을수록 그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김모 씨. 그는 군 병원들에서 약품 정리를 담당했던 건 주로 의무병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담당 인력이 좀 많아가지고 원래는 그런 것들이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전문 인력이 아닌데 아 마선님이 건축학과였고 동기 중에 공문학과도 있었고요 뭐 도시행정 이런 애도 있었고 그냥 정리가 좀 이게 아무래도 약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줘라 했는데 뭐 누구나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의무병 시절 의료 관련 교육을 한 달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엔 심지어 전문 의료인의 일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해요. 선생님들이 막 칼 내주면 팔에 넣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해서 배우거든요. 저희 거의 군대 내에서는 저희도 이제 수액이나 이런 걸 다 치취를 해서 그런 것들은 뭐 저희가 다 원래 하는 일을 배워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실밥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군병원 의료 사고 두 달째. 왜 아들이 그 사고를 당했는지 누구도 엄마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 성남 수도병원에 있었을 땐 함께 있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부축을 해야만 화장실도 겨우 갈 수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 남자 간호사님 계셔가서 화장실도 같이 가주고 막 그랬는데 얘가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화장실을 가니까 최대한 있는 대로 이제 참았다가 못 참을 만하면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가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소변 보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또 한참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잘 잤나? 밥은 괜찮으나? 어? 먹을만하게 나오나? 잠자는 건 괜찮고? 안 힘들드나? 지금은 아들이 고향 부산에서 치료 중이고 모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식구라고는 달랑 둘 뿐. 의료 사고에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엄마와 아들은 점점 더 막막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를 낸 청평병원 측은 사고 직후엔 이 병장에 대한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고 모자는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병원장도 직접 전화해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의료 사고냐 뭐 아니냐 뭐 그냥 후유증이냐 이런 건데 저희는 이거 의료 사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그 애 치료에 모든 최선을 다할 거고 보상 어떤 보험 문제 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11일 토요일이라며. 또한 의료 사고를 낸 군의관은 이준영 병장의 경우 국가 유공자로 보훈 처리될 게 확실하다고도 했습니다. 거의 저는 100%라고 얘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보훈 처리가 되게 되고요. 예, 보훈 처리가 되면은 그 보훈 연금이랑 그 부산 보훈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되고요. 심지어 군의관은 의료 소송보다 유리할 거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연금 보상이 제 예상했던 액수가 맞다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뭔가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를 봐서 받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거예요, 연금이 오히려. 그래서 그게 어머니한테 가장 유리한 거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권익위 관계자의 말은 좀 다릅니다. 지금 군에서는 뭐 보훈으로 가면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보훈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저희가 그 판례, 뭐 행정심판, 뭐 행정소송 이런 거 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군의관의 의료과실을 공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해봐야 되지만 보험도 지금 이렇게
잡하기가 어렵고. 공상은 훈련 혹은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등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상입니다. 소속 부대가 이병장의 목디스크를 공상이 아닌 사상 처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공상이 아니라 사상이요. 그래서 뭐 입대 전부터 뭐 아팠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 형이랑 뭐 어머니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는데 부대 그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친구들은 뭐 입대 전부터 이제 아팠다라는 식으로 써서 공무랑 관련이 없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 목디스크 사상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서 이제 의료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는 보훈의 영역은 아니고. 이 병장은 포병부대 소속으로 견인포 담당이었습니다. 군 생활 중 생긴 어깨 통증으로 군 병원에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견인포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저희 부대가 내년에 해체된다고 해서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이제 힘쓸 일이 이제 좀 여러 명에서 같이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 하는 도중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제 막 총도 못 맬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바로 진통제를 먹고 오겠다. 진통제 먹고 나서 다시 또 훈련을 했거든요. 목디스크 판정을 처음 받은 것도 군 생활 이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입대하시기 전에도 어깨가 그렇게 잘 나쁘셨나요? 아니요. 입대하기 전에는 전혀 안 아팠어요. 신체 검사 받을 때도 잘 나왔거든요. 막 디스크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근데 들어와서 군인인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말을 그렇게 또 써버리니까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죠. 그리고 그 포대장 한 말이 네가 어깨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갖고 디스크 치료 그거를 계속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애들 다 안다고 제 안에서 다친 거. 그러니까 아니, 그래. 다친 거 다 아는데. 전역 한 달을 앞두고 당한 의료 사고. 이 병장은 치료를 위해 전역을 미뤘습니다. 마비된 팔이 얼마나 호전될지 가늠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에 향후 이준영 병장 전역 시 그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전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장애 보상 2등급 정도에 해당되어서 약 천여만 원이 이제 장애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심사를 통과 시에는 이제 상위 등급에 따라서 매월 보훈 연금과 보훈병원 진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준영 병장에겐 전역 시 장애연금 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까지의 치료비가 전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6개월 뒤에는 그럼 제가 다 지불해야 되고 저희 부모님이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돈 걱정도 너무 그렇고 이제 그 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제가 당하고 싶어 당한 것도 아닌데 그 6개월 뒤에는 저보고 내라고 하니까 그럼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입장에 그런 부분이 진짜 저희한테는 이제 생계 문제가 될 만큼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진짜 본인 과실로 생긴 게 아닌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장애보상금 주고 그걸로 끝이다 지금 이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이 병장의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청평병원 측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니까.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체?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해줄 수 있다 없다 어떤 거를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업무과장에서 물어보니까 저희가 규정대로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다라면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23살 한 육군 병장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군 병원의 의료 사고. 그 청년의 처진 어깨, 군은 치료비 걱정까지 얹어놨습니다. 이준영 병장은 건강하게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받다 정말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팔 한쪽이 마비됐습니다.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상금이 천여만 원이라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군 병원, 군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군도 그간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며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는데 군 병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여전히 깊습니다. 대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국군병원은 전국에 14곳, 우리는 몇몇 군병원에서 병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디 십자인데? 네. 수술했어요? 네, 수술했어요. 잘 됐대요? 네, 잘 됐어요. 어때요? 이 병원, 민간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저 민간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아, 민간병원에서 했어요? 네. 십자인데 오래가니까. 믿음이 크게 가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네. 어디 여기서 했어요? 아니, 민간병원에서. 민간병원에서? 왜 여기 갈래요? 그냥 어머니가 민간병원에서 원하셔가지고. 엄마가? 예, 인대 쪽하고 뼈가 아작나가지고 수술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간병원 가서 하려고? 예,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좀 치료받으려고. 군 의료기관의 심장부는 성남에 위치한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전국 군 의료기관 중 최고의 시설과 인력이 집중돼 있다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병원조차 민간병원의 시스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수도병원에서 퇴원해 고향으로 내려간 노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정훈 씨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절이 부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잘 피시지 않거든요, 지금 완전히. 정훈아, 여기 봐봐. 엄마 봐봐. 응? 가위, 가위, 가위. 손 펴. 경직이 와가지고 손이 안 피. 손 펴, 손. 지난 4월 말. 당시 육군 사관학교 운전병이던 노종훈 상병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노종훈 상병이 약 3주간 중환자실에 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직후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의식이 깨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만 또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산소를. 그런 애를 데리고 수도병원에 들어오라 그래서 일단 와서 봐라. 얘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서 환자가 안정이 됐다. 들어와라.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의 수도병원에서 자기네가 이탁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면 자기네가 그 뭐 병원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종훈 상병처럼 응급이거나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군은 사병들의 민간 병원비 일체를 지불합니다. 그것을 위탁 진료라 하는데 기간과 예산에 제한이 있다 보니 거듭 노종훈 상병을 수도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도 환자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뇌출혈이 있으면 보통 인근 병원으로 빨리 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위탁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 급한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돌아오는 게 원칙입니다. 튜브를 뽑고 있고 인공호흡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냐. 근데 사실 다 오시거든요. 부모는 결국 군의 규정에 따라 아들을 수도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또 그런 상태로 저희가 재활 전문 병원.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 없던 일들이 자꾸 생겼고 부모로선 불안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기관지 삽관을 했던 아들 수도병원에 온 뒤 관 안팎으로 피구름이 고인 겁니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밖으로 내보내주라.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한번 해보게끔 내보내주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말이 수도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국군 수도병원이지. 이거는 병원이 아니고 병원도 못도 아니고
이거를 언론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 국군수도병원에 시체를 갖다 펼쳐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턴이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고하래요, 저더라. 우리는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당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염증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예, 예, 고름입니다. 이거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건 지금 상처 그 기도 사건한 주위로 염증이 있었던 거죠. 이 고름은 있었던 건 이게 뭔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항생제도 쓰고 자주 청소하고 해가지고 소독을 자주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해야죠. 이건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간호 기록지엔 7월 28일에도 또 7월 29일 오전에도 피가 흘러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피고로 나온다는 얘기는 한두 간 못 들어가지고 줄어든 줄 알았어요. 그걸 알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간호사님들한테요. 근데 간호사도 잘 몰라. 그리고 아니 그리고 그 아까 그분도 인턴생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줬다니까요. 그게 저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지금 한마디를 할 건데. 그걸 내가 몰랐으니까 괜찮아진 줄 알았죠, 저도 지금. 그 후 8월 8일에도 분비물이 섞인 피가 분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제가 석션을 하려고 줄을 넣으니까 줄이 안 들어가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애가 기침을 하는데 이거는 피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진에는 그냥 찍다 보니까 그 부위만 찍었는데 이게 분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앞에 그 커튼까지 다 버릴 커튼까지 다 버릴 정도로 시트 보고. 기관지 삽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도병원에 있을 당시 아들 정훈에게 먹여주던 환자식 수도병원 측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무려 한 달 이상 지난 환자식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8월 1일쯤에 제가 발견한 게 6월 20일 이렇게 하나 올라왔고 7월 22일께 올라왔어요. 그 주에 계속 7월 22일까지 8월 달이었는데 올라왔어요. 몇 개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거를 안 먹였어요. 안 먹이고 지금 우리 모아온 게 안 먹이고 모아온 게 지금 이만큼이에요. 거의 제가 제 사비로 죽을 주문해갖고 먹였어요. 8월 1일에는 유통기한이 6월 10일까지인 환자식이 제공됐고 8월 6일에는 유통기한이 7월 22일까지인 환자식이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칙적으로는 여기 때 얘가 일어난다면서야 뭐 아들 정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내어 웁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진짜. 이들은 왜 우는지 그 속을 알 길 없는 부모는 속만 타들어갑니다. 그 전엔 더 했어요. 하루 종일 울면은 밥을 못 먹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울면 안 됐어요. 저는 애 아빠한테 차키 달라 해가지고 그 더운데 차키 그 땡볕에 차에 대놓고 있잖아요. 낮에 그 주차장에 그러면 차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애 앞에서 안 울어요.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기에 입대할 수 있었던 군대 그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원통한 부모는 군 병원의 대처에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들 정훈이 군대에서 쓴 편지엔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전역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작은 놈 망했어. 건강하게 전역하겠다던 아들 대신 병사용 배낭만 아들 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갖고 치가 메고 치가 들고 와야 된다는데 엄마 아빠가 이걸 메고 들어와 진짜 원통하고 이걸 군대 간 아들은 언제쯤 집에 올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군대 군은 그동안 군 의료 시스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군 병원에서 만난 병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대기 시간이 한정없다는 것. 시설에 비해서 지금 대기 사람이 워낙 많아요. 여기 육해공은 다 오다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아까 진료 끝났어요.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4시간을 갖다가 기다렸네. 아침에 가서
하고 소시지 고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또 가야 되고 저희 부대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요. 하루를 보면 월요일날 보면 다시 금요일날 또 가야 되고 금요일날 또 보면 또 월요일날 가야 되고 군 병원을 찾은 병사들이 몇 시간씩 하염없이 대기하는 동안 정작 다른 일에 차출되기도 한다는 군의관. 가족 단위 행사, 예비군을 위한 예비군 장성을 위한 골프대회. 이런 수많은 행사나 훈련들에 항상 군의관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멍때리기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책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책만 읽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군의관이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군 병원의 문제 중 특히 병사들과 부모들의 원성을 사는 것 중 하나가 MRI 촬영입니다. 여기서 MRI 같은 거 찍었어요? 예. 찍어봤어요? 예. 아, 신청한 거 얼마 만에 나오던가요? 결과 나오는 거는 2-3주밖에 안 걸리는데 예,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몇 개월 기다리다 아예 못 찍고 전역하는 사람 못 찍고 기다리다가 못 찍고 전역하는 사람 있어요? 예. 어, 저는 6개월 정도. 6개월 기다렸어요? 네. 얼마나 찍어봤어요? 네. 그 신청하고 얼마 만에 찍던가요? 저는 3개월 뒤에 저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인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약을 좀 빨리 잡았어요. 한 달만 빨리 잡았어요. 수요가 민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MRI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릎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술을 위해서 MRI 많이 잘 촬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통증 있는 경우에 또 군인은 또 많이 발목을 삐었다. 그런데 민간은 TV 같은 데 바로 쉬지 않습니까? 군대도 많이 쉴 수 있겠지만 또 피치 못하게 움직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통이 조금 오래 가면은 민간 병원에서 MR 촬영하지 않거든요. 군 병원 MR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MRI 촬영에 몇 개월씩 걸린다는 한 군 병원 지하엔 이렇게 골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정밀 검사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광주 씨도 군 복무 중 손가락을 다친 뒤 3개월 만에 MRI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유격 훈련 도중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이광주 씨. 손가락이 탈골됐는데 통증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꽤 심해졌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거품 물고 이렇게 생활관에 쓰러져 있기도 했었는데 그게 점점 더 오르더니 그러니까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게 혹시 군대 스트레스 때문에 내 정신이 이상해졌나. MRI를 기다리는 동안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었던 이광주 씨는 한 민간 통증 전문 병원에서 CRPS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삔다든지 발을 삔다든지 손을 겹질린다든지 하는 연부조직 손상 후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그 외 통증 외에도 수반 증상을 동반합니다.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손이 붓는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해요. 한여름에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은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서치마 아파했어요. 서치마 아파해가지고 팔을 올리고 있어야 통증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손이 손가락이 많이 부어 있어요. 약을 먹으면 상태가 호전돼 고통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군 복무 중 손가락 부상에서 시작된 통증은 이제 다리까지 전이됐습니다. 이광주 씨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의병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확진 진단서입니다. 그걸 첨부해서 양주병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슨 CRPS냐 그 욕설을 듣고 그냥 깨병 취급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뭐 우리 병원에 아니잖아. 당시 군의관은 욕설을 하며 이 씨의 병을 꾀병으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광주 씨를 군 병원에 인솔해 간 중대장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같은 자식을 군에서 놔줄 것 같냐? 군에서 절대 놔주지 않는다. 오케이, 사돈. 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라 세우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채질로 이렇게 시할 때 쓰는 바람만 불어도 아픈데 아프냐 이렇게. 군병원에서 특히 CRPS 환자들이 꾀병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육진원 상병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으시고? 지금 이거 만드는 취미. 서울대에서 이거 하라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은 CRPS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진통제 중 하나입니다. 육진원 상병은 지난해 5월 군부대 비상대기 훈련 중 급하게 생활반에서 뛰어나가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합니다. 군 병원에 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해줄 게 없다고 뭐 모르겠다고 뭐 꾀병 같다고. 꾀병 같다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고향 군병원에 군의관? 예, 군의관이 그 직접. 이런 식으로 우는 애들 많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라고. 탈학생이라고 그냥 군생활 해도 된다고. 아, 무난하다고. 엑스레이 찍은 그게 결과가 예,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어머니 그냥 군생활 해도 된다고. 대신 이제 얘가 아파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자제분이 엄살이 많고 그렇다고. 육상병에 부상을 당한 건 5월 10일. 다음 날 군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습니다. 5월 19일 미세골절 추정 진단을 받습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육진원 상병은 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한 민간병원에서 CRPS 의증 진단을 받고 8월 7일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10월 8일 서울대병원에서 CRPS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5월 10일 부상에서 CRPS 확진까지 약 5달이 걸렸습니다.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째는 진단이에요. 치료약이 달라요. 일반 뭐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쓰잖아요. 소염 진통제. 뭐 심한 마약성 진통제 쓰겠죠. 뭐 근육이 안 되면 쓰겠죠. 그러면 CRPS 그런 약이 안 들어요. 진통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써야 돼요. 간질에서는 경련제, 항우울제를 쓴다고요. 그걸 써야 듣는 거예요. 군병원의 특성상 실제 꾀병 환자가 적지 않은 데서 오는 혼선은 군 의료진과 사병들 사이에 해묵은 갈등 중 하나입니다. 검사가 아니잖아요. 검사. 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의 말을 믿고 시작하는 게 진료의 시작이잖아요. 액셉턴스 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까부터 시작하는 게 진료인데 그게 의료고 군 병원은 진짜 맞아? 이게 들어가니까 많은 것들 왜곡되는 거예요. 실제로 꾀병 환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10명 중에 진짜 한 명의 꾀병 환자를 잡기 위해 9명의 실제 환자들한테 그 아픔을 이해 못해주고 공감 못해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직접 채용 형태로 바꿔가지고 뭔가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군의관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그걸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군의관들한테 막 나라 지키는 그런 애국심을 고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각 군병원 장기 군의관 비율은 5.3%에 불과했습니다. 군병원에서 일하려는 전문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군이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란 지적입니다. 지금 군병원 자꾸 이거 뭐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저는 거꾸로 더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민간 의료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민간 시스템, 민간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대전통합병원만 해도 근처에 대학병원만 3개예요. 수도통합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근처에 얼마나 대학병원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오히려 활용을 하면 굳이 어차피 전시 상황에서도 그 대학병원들 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아닙니까? 민간 자원이지만. 그러면 군 예산에서 의료를 위해서 군 병원에 들어간 예산을 바깥으로 민간 자원으로 돌려도 충분히 그 많은 그 병사들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케어할 수 있거든요. 다 키워 군대를 보낼 땐 뿌듯했었는데 아들은 한쪽 팔이 마비된 채 엄마 품에 돌아왔습니다.
뭐 국방의 의무이라는데 정말 이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지금 저는 의문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어요.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엄마와 아들은 다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엄마 전화할 테니까 전화 자더라도 전화는 옆에 나놓고 꼭 받아라. 어? 안 받으면 걱정하니까 알았지? 그래. 엄마 또 연락할게 아들. 엄마 조심히. 건강하게 군대에 보낸 아들은 건강하게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아들과 아들을 내어준 부모에게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제대로 된 군 병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치료비 부담 없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2016년 국방 예산 중 군 의료비 비중은 고작 0.6%라고 합니다. 단순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중 의료비 비중이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의 군에 대한 불만 1순위는 군대 내 폭력,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군 병원이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